자, 후반전 여러분 시작합니다. 13점 차이 알단은 없습니다, 김용민이. 알단은 없고요. 최대한 잡아주는 게 원래 이제 저희끼리 칠 때는 예전에 칩으로 할 때는 알다도 있고 뭐 있는데 점수 차가 얼마큼 벌어지냐에 따라서 에버를 기준으로 뭐 알다를 줄 수도 있고 주긴 주는데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알다는 없어요. 아니 알다가 있긴 있어. 모든 샷 2점이 있긴 있는데 알다 정도로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자, 승아 첫공 괜찮다. 그렇지. 왼쪽으로 옆 돌려치 아니 저기 뒤돌려치기 부드럽게 생각보다 부드럽게 쳐야 돼. 오, 좋은데. 아이고, 회전이 너무 많았다. 아깝이, 승아야. 요런 공 빼먹으면 안 되는데. 화이팅. 자, 앞돌려치기 대회전이죠. 요 공이 맞고 나서, 원 맞고, 투 맞고, 투에서 쓰리 쪽으로 올 때, 살짝 꼬꾸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꼬꾸라지는 분들은 일단 당점이 높은 거고요. 조금 더안 꼬꾸라지고 싶다. 당점을 중단이나 중하단 정도 주고, 치고 나서, 가만히 기다려주면, 치고 나서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유지하고 치게 되면 공이 쭉쭉 뻗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치면서 벌떡 일어나거나, 왼손을 없애버린다거나, 아, 지금 너무 약하죠? 조금 약하죠, 지금. 이것보다는 세게 쳐야 되는데, 세게 치면은 솔직히 조금 꼬꾸라질 가능성, 곡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조심해서 쳤죠. 그래서 힘이 없는 거고요. 보통 뭐 어떤 고점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서바이벌이 원래는 1점당 원가락을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1점당 원가락 잡아주는 건 아닌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점당 원가락 2점 차이다. 그러면은 1, 2. 뭐 3점 차이다. 그러면 1, 2, 3. 그다음 4점 차이다. 그러면 뭐 3, 3. 뭐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자, 공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 공은 칠 공이 거의 없다. 에. 큐도 이 수구도 붙어가지고 노란 공을 걸어치기를 끌어치기도 좀 어렵다. 끌어쳐가지고 이렇게 횡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고 굳이 친다면 이쪽으로 아코디언 시스템 큐를 살짝 들어가지고 원, 투, 쓰리 요렇게 맞고 들어가는 공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빨간 공을 안쪽으로 친다고? 요거는 길이 없는데. 리버스 엔드를 치려고 시도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안쪽으로 아코디언. 오, 잘 쳤네. 야, 안쪽으로 친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일단은 잘 쳤어요. 너무 잘친 공인데 아깝이. 자, 공이 어렵죠, 여러분. 자, 가장 눈에 보이는 초이스는 당연히 노란 공 앞돌려치기입니다. 이때 저점자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치기가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쳐가지고 이쪽으로도 오고 좀더 짧게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와도 돼요. 예,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질 수 있는 공이에요. 일적구가 붙었기 때문에 곡구가 날수 있죠. 곡구. 자, 이 공은요. 흰공 더블 쿠션입니다. 더블 쿠션. 일명 따블이라고 하는 공인데 임팩트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원 쿠션 그 다음에 투 쿠션, 쓰리 쿠션. 근데 기울기가 가만히 보면은 무회전으로만 쳐도 얇은 두께를 치면 내려갈 수 있는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역회전을 살짝 이용해가지고 요까지 딱 떨어지게끔 그래놓고 자연스럽게 입사 반사대로 치면 됩니다. 지금은 속도까지 덧붙였는데 너무너무 잘 쳤죠. 예. 어쩔 수 없죠. DJ는 큐를 들어야지. 큐를 들어서라도 여기를 줘야 됩니다. 큐를 들어서라도 여길 줘야죠. 아니 뭐 다이에 붙어 있다고 그당 윗당점을 주면 되는 게 아니고 큐를 옆으로 들어가지고 여길 줘야 돼. 방법 없어요. 16점하고 25점 9점 차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6점, 7점, 8점, 9점 기본 원사는 줘야 되죠. 기본 원사. 원, 투, 쓰리, 쓰리 뱅크 원, 투, 쓰리 뱅크 잡아주는 게 아니고 원사. 원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이거 저기 설명하는데 길어버리는데. 원사 잡아줘야 됩니다. 원사. 원사라고 하는 건 뭐냐? 최소. 원, 투, 쓰리 가락을 최소 3배는 줘야 되고, 그 중에 원가락은 4배를 줘야 되는 거지. 투, 쓰리 가락은 3배, 원가락은 4배.
그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9점 차이 정도 되면. 야, 회전을 잡은 다음에 뒤돌려 치기네. 해커 룰이면 풀삼이라고? 아니지, 향남형. 에이. 해커 룰이면 풀삼이 아니지. 6점 차이가 풀삼이지. 3점 차만 해도 풀이고, 3점 차만 해도 풀이고, 4점 차면 3-3, 5점 차면 1-3이잖아. 그러면 6점에서 7점 차이면은, 저기, 풀삼이니까, 지금은 9점 차잖아, 9점 차. 9점 차니까는, 단순 계산으로도 형, 저기, 3의 풀이라고 보면, 3점의 풀이라고 보면, 6, 9면은 더 되지. 에이. 아니에요. 너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원사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원래. 원래 더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더 잡아줄 수도.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 향남형님이. 아, 이거 강력한 밀어치기인데, 굿샷. 야, 역시, 확실히, 28점 정도 되시니까, 약간 공이 어렵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스트로크가 있으니까, 강하게 밀어쳐가지고 각도를 만들어주는, 좋은 스트로크입니다. 미는 힘이 일단 강하다는 거예요. 빠따도 좋고, 당점도 좋고, 자세 유지도 좋고. 요거는 좀 짧네요. 풀 잡아주는 거 다음에, 아니, 뭐, 그건 차례대로 하면, 3-3. 그 다음에, 2-3-3. 2-3-3. 그 다음에, 아니지. 1-3.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원삼보다는 풀삼이 좀 단계가 낮지. 원삼보다는 풀, 야, 쪼갱. 야, 이거 뭐, 이것까지 연구해가지고 또 채팅창으로 올려주는 거야? 야, 대단한데. 원삼보다는 쓰리삼이 조금이라도 덜 잡아주는 거지. 원삼보다는. 좋네. 4점 차가 쓰리삼, 5점 차가 원삼, 6점 차 풀삼, 7점 차 원사, 8점 차 풀사, 9점 차 원파이브. 커봐. 이렇게 되잖아, 향남형. 지금 쪼갱이 딱 보여준 거 봤잖아, 그지? 근데 내가 9점 차에 최소 원사를 잡아주라고 했던 거니까, 많이 잡아주는 건 아니지. 자, 이 공은 여러분, 노란 공이구나. 아, 난 또 흰 공인 줄 알고요. 자, 노란 공이면은, 회전력이 왜 이렇게 빠졌지? 회전 더 줘야 되는데? 회전 더 줘야 되는데? 회전 더 줘야 되는데? 아, 회전 더 주는 게 아니었구나. 굿샷. 좋습니다. 잘 칩니다. 야, 예쌤 원장님이 23점대 보고 지금 28점대 보니까 제가 23점대부터 미리 예상을 했거든요. 예측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제가 봤을 때 SM 원장님은 앞으로 공이 굉장히 많이 느실 겁니다. 지금도 잘 치시는데 충분하십니다. 많이 늘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예, 확실히 많이 느네요. 예, 벌써 28점을 치시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되면은 이미 이제 3자가 돼가지고 나타나시겠네. 좋습니다. 지금도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잘 쳤어요. 예. 많아요, 차미슬님.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예. 원래 그게 정상이고요. 해커 룰은 아무래도 하점자를 좀 유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좀 많이 잡아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다른 데서 여러분 실제 직방을 치시게 되면 한 1.5점 정도의 원가락을 잡아줘요. 그러니까는 1점 차이면 다이다이, 한 2점 차이면 원 잡아주거나 아니면 원투 잡아주거나, 그거는 이제 얼마나 우느냐 안 우느냐에 따라 다르고. 자, 노란 공입니다. 당연히 옆돌려치기예요. 근데 이 옆돌려치기는 만만한 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죠.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칠지 아니면 얇게 칠지, 일적구보다 내공이 먼저 갈지, 일적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공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키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자, 보다시피 여기서 키스가 날 지역이 많죠, 그죠? 접전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의식했는지 안 의식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철자님이. 근데 의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일적구가 요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는 건 약간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빨간 공 옆돌려치기예요. 지금 공은 좀 안정감이 있는 공입니다. 조금 잘못 치더라도 바로도 맞을 수 있고요. 바로 안 맞으면 길게 5 쿠션으로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힘 배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천천히 친다는 얘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맞추기만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 쳤습니다. 아, 굿샷이에요. 예, 나쁘지 않은 겁니다. 한 방향만 보고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잘 치는 공이죠. 1접구 포지션도 좋고요. 2접구도 굉장히 잘 맞추고 잘 맞아줘서 포지션 플레이도 아주 무난하게 됐죠. 자, 지금 공도 마찬가지죠. 1접구가 맞고 이쪽으로 튕겨 나올 텐데 여기서 안 오게끔 하면서 내 공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해서 눌러주면서 5 쿠션을 칠 것이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 당구를 좀 신뢰되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배우셨어.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흰공옆 돌려치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실제로 제가 봐도 이거는 빨간 공 뒤돌려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요걸 치게 되면 공이 한쪽 방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지만 요렇게 맞추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죠. 그죠? 예. 야, 우리 동구 형님이 제자분들을 아주 잘 길러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의 배열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렴풋하게 디펜스가 안 되는 쪽으로 느낌적인 포지션 플레이, 오펜스 이거를 좀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철재님이 상당한 실력입니다. 자, 빗겨치기 얇게 회전 다 주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죠. 지금은 조금 빠르죠. 조금 더 부드럽게 굴려주면 좋은데 아깝이. 하지만 잘 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는데, 우리 찌나가 공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공은요, 빨간 공 리버스도요, 1접구가 바로 맞고 나오면서 쫑이 날 가능성이 높은 공이고, 요거를 안 맞고 지나갈 수 있다고, 찌나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한번 볼게, 찌나야. 야, 그렇지. 거기서 안쪽으로! 아깝이, 야, 이거 신기술인데. 맞고 나서 안 맞고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맞고 튕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원, 투, 쓰리. 아, 좋은 공인데 아깝이. 이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아, 의도한 건 아니야 초삼리. 근데 이런 종류의 공이 있어. 아, 이런 종류의 공이 있어서 알려드린 거야. 하나 알려드려? 어떨 때 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접구, 2접구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이럴 경우, 여러분, 수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운데로 꼬링을 시키세요. 그러면, 공을 꼬링을 시켰잖아? 그 뭐, 여기 원쿠션 맞았죠? 여기 맞았죠? 그러면서, 스트록이 진짜 정확하신 분들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웬만한 경우에, 여러분, 정말 스트록이 똑바르지 않으신 분들은, 요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간 다음에, 요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다가, 요거 하나 맞든가, 요거 하나 맞습니다. 그러면, 맞고 나서 쓰리 쿠션이 들어가. 이렇게. 요럴 때 치는 거야, 요럴 때. 요럴 때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있지! 그럼요, 초삼님. 아, 진짜 있지, 그러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공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어. 그러면, 쓰리뱅크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칠 때가 있다니까? 맞고 들어오면서 맞잖아. 그렇죠. 정확하게 백스트로크이, 스타파이브님, 백스트로크이 정확하게 일자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러면 노인글리시를 쳐도 공이 어느 한쪽으로 틀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공을 칠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그냥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이 있어. 여차하면은 이럴 때도 쳐버려요, 여러분. 공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 칠까? 어떨 때 칠까? 이럴 때 쳐버릴까? 이럴 때?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그냥 이쪽으로 꼬링 시켜버려. 왔다가 요거 하나 맞으라고. 씨. 네, 천설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비군 7인차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자, 이 공은요, 흰 공이면요, 아, 원뱅크를 걸어치시는구나. 원칙적으로는 이건 앞돌려치기가 양방으로 좀 있는 공인데, 괜찮은 공인데. 자, 원뱅크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 아깝이. 아깝이. 연서 아빠야, 어서와라. 그래, 반갑다. 오랜만이다. 자, 이 공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회전을 다주면요, 1접구하고 수구가 올라올 때이 타이밍이 키스가 빠지기가 더 수월해요. 회전을 덜줄 때보다. 하지만 회전을 많이 주면 길게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덜 줘야 되는데, 회전을 덜 주게 되면
굉장히 얇은 두께를 맞춰야 돼요. 일자코가 맞고 위로 올라오기 전에 수구가 안녕 하고 지나가야 돼. 안녕 하고 지나가지 않는다. 어, 이렇게는 안 돼. 오, 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내공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은. 일자코가요, 맞고 나오면서 수구가 이렇게 뒤따라 나올 경우에는 공이 없을 줄 알았어. 짧게 빠질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스트로크 좋네, 보니까. 어, 이 친구가 스트로크 좋은 거예요. 아예 안 걸어, 안 걸어. 어, 내가 그 걸려다가 어, 내가 그 걸면은 저기 개털려, 개털려가지고 안 되고. 야, 스트로크 좋네 지금 보니까. 어, 아니 진짜 스트로크 좋아요 지금. 이거는 너무 부드럽게 쳤으면 무조건 짧았을 텐데 약간 경쾌하게 치면서 공을 길게 잘 뽑은 거야. 어, 회식 한번 걸면 2역 털립니다. 2역. 자, 이 공은요, 역회전을 살짝 이용한 한시 방향이죠. 두께는 8분의 2 두께로 경쾌하게 빠르게, 세게 치면 안 돼요. 빠르게. 예, 빠르게 치죠. 그렇지. 와, 잘 쳤어. 굿샷. 아, 쩌나 나이스. 굿샷.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또 공이 어렵게 쓰네. 아, 재수도 없네. 하지만 이럴 땐 여러분, 뭐를 치면 된다? 이럴 때는요, 노란 공을 앞돌려 치기를 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 다 주고 아몰랑. 그러면 여기서도 맞고 안 맞으면 이쪽으로. 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저점자분들이 잘 치면 좋은 공인데 이건 너무 고급죠. 너무 고급진 공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너무 고급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 너무 고급지다고 공을 안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공이 방수가 좋아요. 이 공을. 이 공 방수 좋아. 시합에서 이런 공 칠 수 있죠? 그럼요. 당연히 칠 수 있지. 점수에 맞는 초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고점자들도 이거 칠지 이거 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땐 난이도가 비슷해요. 자, 지금은 노란 공인데 당연히 더블 쿠션이죠. 맞아야 될 자리가 어디 정도일까요 여러분? 여기죠. 여기가 투 쿠션입니다. 어, 원 쿠션은 정해져 있어요. 어딜 맞는지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회전, 그러면 10시 방향 정도 되겠죠? 얇은 두께 10시 방향. 좋아요. 슥 내려오면서 슥 올라오면서 흰 공은 슥 방해하지 않고 굿샷. 좋다. 아이, 좋다. 너무너무 잘 쳤습니다. 결대로. 네, 결대로. 아, 3단. 에이, 3단 15점도 다 치죠 Y씨님. 에이, 이 공은요, 이 공도 좀 어려운 공입니다. 자, 이 공은 두께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두껍게 쳐야 돼. 얇게 치면 안 됩니다. 얇게 치면요, 짝통 걸려요. 짝통. 그렇죠. 두껍게 치되 어떻게 쳐야 된다? 세게 쳐야 된다. 아, 내 공을 짧게 보내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세게 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쳤다가 여기서 강한 반발력으로 짧게 만들어줘야만 안정감 있게 짧게 들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지금은요, 노란 공 뒤돌입니다. 빨간 공 옆돌입니다. 노란 공 뒤돌입니다. 빨간 공 옆돌이네요. 다이렉트 3 쿠션으로 칠지 5 쿠션으로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엿장수 마음대로. 자, 요렇게 쳤다는 건 3 쿠션으로 다이렉트로 쳤다는 건데 23점이 요렇게 안정감 있게 옆돌려 치기를 쳤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약간 점수가 짜다. 아, 굉장히 짜다. 잘 친다. 자, 빨간 공 옆돌이죠. 빨간 공 뒤돌이죠. 옆돌 뒤돌이 헷갈리네요. 자, 지금은 일적구를 얇게 치면 키스가 날 테니까 얇게 칠 일이 없죠. 그냥 툭 치면 갑니다. 다만 공의 기울기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역회전 느낌팁 정도를 주고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쓰리뱅크를 갑자기 욕심을 내십니까? 맞으면 좋고요. 안 맞으면은 맞으면 좋고요. 아깝이. 네, 김주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28점한테 이런 공을 줬다. 그죠? 예. 이런 공을 줬다? 개꿀이죠. 개꿀이죠. 예. 지나가다가 그냥 5만원짜리 주운 거죠. 아무나 참가 가능합니다. 김주영님. 팬가입 되신 분들. 예. 팬가입은 되셔야 돼요. 팬가입 하신 분에 한해서 아무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팬가입 하신 분들 참여하는 건가? 아무나 참여하는 건가? 아무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이번 주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토서 진행합니다. 저녁 9시부터요.
네, 린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노란공이죠. 노란공이면 빗겨치기입니다. 빗겨치기.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은 짧아져요. 그죠? 에. 나토서, 나토서가 아니고요. 나토서. 자, 회전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짧게 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곡구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임팩트를 준다는 얘기인가? 짧게 친다는 얘기구나. 오, 이 친구 아주 고급진데요. 아, 이 친구 고급집니다. 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친구 이게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예. 김주영님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 네, 션슈달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주영님. 없는데? 김주영님 안 계시는데? 김주영님 안 계셔요. 어떻게 신청하냐고? 신청하는 거 아니야, 연사아빠야. 매일 저녁 8시 40분까지 구장으로 오면 돼, 그냥. 예전처럼 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구장 전체에서 한다니까, 구장 전체에서. 우리 그 해커클럽 전체에서 해, 전체에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은요, 옆 돌려치기 대회전이죠. 얇은 두께로 빠르게. 빠르게 경쾌하게 얇은 두께로 너무 두꺼워 그러면 돌아와 가지고는 짧죠. 예, 퉁 튀어 주나요? 퉁 튀어.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았나? 안 맞았구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안 맞았어요. 네, 주정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예전엔 영문 김지영님 만난 이름이었다고요? 사적이었어. 환장하시고 아하. 예전에는 영문 이름이었어요. 아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영문 이름이었고요. 지금은 한글 이름이니까 한글 이름으로 여러분, 김지영님 팬가입 저기 리스트에다가 적어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님. 예. 아이고. 아주 센싱이 오주시네. 예. 감사합니다, 김지영님. 자, 이거 빵꾸 치는 건가요? 역회전 빵꾸. 역회전 빵꾸인가요? 아니죠. 리버스겠죠? 회전 있나요? 흰공 방해하지 마봐봐. 야, 나잘 쳤는데 억울하다, 진짜. 야, 진짜 이거는 잘친 공인데. 네. 파블로 김님. 아, 김파블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친 공인데, 지금. 자, 이 공은요. 무엇을 칠까요, 여러분? 내가 저점자야. 치수를 많이 받아. 당연히 여러분 원뱅크를 쳐야겠죠. 그죠? 예. 원뱅크를 회전 없이 회전 더 빼야 돼. 더 왼쪽으로 줘요. 무회전으로 더 왼쪽으로.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닌가요? 좋습니다. 아이고 초삼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촌스럽게 시깎기란 말을 씁니까? 원뱅크 걸어치기. 예? 원뱅크 걸어치기. 자, 지금은 얇은 두께로 치는 거예요.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서 부드럽게. 아이, 아니야. 힘이 세, 힘이 세, 힘이 세. 부드럽게 쳐야지. 다 맞네. 근데 다 맞네요. 그거는 뽀드렁아, 왜 후진이 되냐면은 내가 당점을 예를 들어 윗당점을 줬어. 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점을 가만히 있어야 치고 나서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근데 뽀드롱 너는 왜 이게 후진이 많이 되냐면 역회전 플러스 뭐가 되냐면 공이 끌리는 거야. 너는 자세가 약간 뒤에가 들려 있잖아. 내가 웬만한 사람들은 구장에 온 사람들은 습관과 자세까지 다 한단 말이야. 너는 뒤에가 들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뒤에 이렇게 여기 당점을 줬는데 들려 있어. 뒤에가 살짝. 그럼 어떻게 될까? 치면서 당점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겠지. 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역회전과 끌림이 만나가지고 공이 백으로 후진해버리는 거지, 사람아. 어? 두껍든 얇든 당점을 딱그 당점을 주고 가만히 기다려야지. 수평으로, 수평으로. 어? 내가 당점을 여길 주면 뭐 하냐고. 여길 줬는데 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치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소토? 아이, 나토서가 좋아. 나토서가 딱 이미 입에 뱄어요. 입에 뱄어. 알겠지, 뽀드롱. 너는, 스트로크를 할 때, 다리미질 연습을 좀 해야 돼. 다리미질 연습. 수평으로 이 백스윙을 빼는 걸 연습해야 된다. 수평으로.
고점자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따라하면 안 돼. 일단 처음에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이 뭡니까 여러분? 야, 이 뭡니까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야, 잘 친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하,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그래, 뒤를 내리라고. 그래, 두께가 얘기하잖아. 뒤를 내리라고 얘기했잖아. 뒤를 내리라고. 자, 이 공은요, 앞돌려치기를 치는 건데요. 야, 저점자분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공이죠. 일적구가 이쪽으로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수구가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 발생하는데, 그죠? 요거는 일단 회전도 많았고, 조금 회전이 더 없는 상태에서 여길 맞더라도, 회전 조절을 조금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올라와야죠. 이쪽으로, 요렇게. 다리미질 스트로크 교정기 사야 되냐고, 살 필요가 없지. 보드랑아. 왜 살 필요가 없냐? 오른손에다가 목장갑을 낀 다음에 여기 이제 댐방 위에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 오른손을 여기다 딱 붙여. 오른손을 여기다 테이블에 딱 붙여. 그래 놓고 백스트로크를 할 때 밑으로 이 오른손이 댐방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 왔다 갔다 연습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서 그럼 그게 다림질 스트로크이지 뭐니. 다림질 스트로크는 우리 여기 교정기하고는 별 좀 차이가 있는 교정기죠. 요거하고는 다른 교정기예요. 푸커나 아이고 넌 진짜 이 진짜 연구를 안 해. 이 푸코리는 이게 연구를 안 해가지고 너 나중에 나하고 면담해. 아이고 목말라라. 아이고 목말라라. 입이 아주 쩍쩍 갈라지네. 아주 쩍쩍 갈라져. 기쁨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공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흰 공 비껴치기를 할 건데요. 자, 회전을 많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점을 좀 낮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요 공은요 일단 기울기 때문에 공이 많이 밀려나갑니다. 회전을 덜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회전을 많이 주고 당점을 낮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자, 당점을 많이 낮추지 않고 회전을 빼고 난 다음에 아주 두께를 잘 치시네요. 선글라스 어딨나요? 이 친구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당구 잘 치는 친구 같습니다. 저보다 당구를 잘 치는 것 같아요. 시원한 걸로다가. 하나 하세로 시험관을 10개 주면서 10개 주면서 내가 어떻게 먹어. 아, 40개 더 호드롱님 40개 삽사비우스. 그래 알았다. 아이 고맙다. 아, 이것도 얻어먹기 힘드네. 야, 이 친구 나보다 당구 잘 치는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 전철재님. 저는 저 비껴치기를 할 때요, 야, 저렇게 회전 조절하면서 정확한 두께를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전을 다 주고요 아주 많이 밀리게 칩니다. 근데 이제 당점을 낮춰놓고 치기 때문에 공이 많이 밀리지가 않고 좀 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회전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걸 이용해서 치는데 저 친구는 저보다 결대로 공을 더 잘 치는 친구예요. 야, 기술도 좋고 결도 좋고. 조만간 30초 올라가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요 나중에 동구 형님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분 30점 맞으시죠? 제가 봤을 때 저분은 28점은 짭니다. 28점은 짜요. 전철재님. 근데 잠퉁이 모티님은 더 잘 치고 있잖아. 이분은 23점 짭니다. 원래는 올리게 만들지 올리지 않게 만들지 고민을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요번 시합 끝나고 우승하면 1점 올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1점 올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올리셔야 돼. 잘 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 치시는 거야. 이 못 치는 거야. 원뱅크 걸어치기 대회전. 이거는 제가 여러분 끝나고 나서 SM 원장님한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제가 원뱅크 걸어쳐서 대회전을 치는 방법을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전수를 해드리도록 올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좀 딴 데로 잠깐 공 설명이 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공입니다. 그래서 초삼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방금 공은요 일적구의 두께를 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스트로크는 똑같이 치는데 일적구의 두께를 얇게 맞추려고 치게 되면요 생각보다 이 공은 얇게 안 맞아요.
얇게 맞는다 하더라도요, 힘이 없습니다. 상단을 주고 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니코네코니님은 정말 이거 죄송한데요. 좀 아다가고 계시고요. 예. 상단 주고 밀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야, 정말 이건 너무한 거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공을 두껍게 맞추려고 했다고 쳐요. 두껍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무회전 기준으로 요런 정도를 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요런 정도를 치시면 이게 두껍게 칠 겁니다. 아마 부드럽게 두껍게 칠 텐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거 두껍게, 두껍게 맞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면 이 공을 얇게 맞추고 싶으면 더 위를 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 위를 쳐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이너스 회전도 아니고 재회전을 주고 쳐도 되는데요.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쿠션의 반발력. 예.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잘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두껍게 겨냥을 하면 요런 지점으로 오겠죠. 요런 지점으로 공을 겨냥을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이 공은 두껍게 맞을 겁니다. 요렇게. 맞고 나서 요렇게 두껍게 맞을 거예요. 근데요, 요거를 얇게 치고 싶잖아요. 똑같은 지점을 치세요. 똑같은 지점을 치는데, 같은 지점을 친다 하더라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여기 맞고 반발력이 정상적인 입사 반사의 반발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공이 더 튕깁니다. 이렇게. 예. 현재 공 설명해 주라고, 과거는 그만하라고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설명하고 있잖아, 야옹님.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할까봐 죄송하다고 하고 이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멘붕이 오잖아. 아, 참 섭섭하네.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해가지고, 예, 좀 더 같은 지점을 친다 하더라도 얇은 두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강달님, 천한 거 한 잔 더 드링킹 하시고 열 해설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설하다가 지금 한 잔도 못 먹었어. 아, 감사합니다. 영어 닉네임으로 되신 분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요, 6635번째 통크팬 가입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야옹야옹님 진짜 이 좋은 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야, 제가 여러분 끝나고 나서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두껍게 칠 때와 얇게 칠 때의 겨냥점이 똑같다. 원쿠션 겨냥점은 똑같은데 두껍게 칠 때는 부드럽게 치면 되고요, 얇게 칠 때는요 순간적으로 스피드 플러스 오른손을요 순간적으로 탁 잡아주면 돼요. 순간적으로 탁 잡아주게 되면 원래 입사보다 반사각이 커지면서요 굉장히 얇은 두께가 맞게 됩니다. 이거는요, 하하 나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워. 기울기 상관없냐고? 이 대꾸가, 너는 지금 야이 대꾸 같은 자식아, 이 순대꾸가. 공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네 공이 여기 있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칠래? 여기 있으면 인마 아무리 기울기가 상관이 없대도 안 되지 인마. 적어도 이 정도 이내는 있어야, 이 정도 이내에는 있어야 이거를 원뱅크를 걸어볼 생각이나 하지. 공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원뱅크를 치니? 이 사람아, 요거 앞돌려치기 얇게 치지.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이거 진짜. 예? 돈 주면 배울 수 있다고요? 돈 줘도 못 배운다니까, 몽셀툴툴님. 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몰라. 그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냐고. 저기 SM 원장님이 지금 쳤잖아요. 근데 23점에서 25점을, 아니 28점을 늘린 사람이야. 23점 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그러면 요 중간에 누군가가 스승님이 계실 거란 말이야. 근데도 그 공을 모르잖아. 그러면은 돈 줬는데도 못 배웠단 얘기잖아. 내가 SM 원장님한테 이걸 알려준다니까? 참 여러분들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음료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진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난구대가들이 있어. 난구대가. 난구를 좋아하는 난구대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난구대가들 모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공이에요. 몇 가지 기술들이.
이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기술들이 여러분. 좋습니다. 이어서 공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십중아 그래 너 방송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진짜 시연을 하는 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예. 자, 이공은요 당연히 흰공 옆돌려치기입니다. 자, 회전을 많이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회전은 덜 주고요. 두껍게 강하게 치는 게 포인트예요. 예, 조금 얇죠. 요거보다 조금 더 도톰한 두께를 쳐주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은 짧게 맞았지만 예, 조금 더 필살기요. 필살기 많죠. 저는요. 저는 필살기가 난구입니다. 난구.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난구 해결.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 이 공까지 성공을 하신다. 이러면 진짜 이분 세신 거야. 자, 지금 겨냥하는 건 뭐죠? 되돌려치기죠. 자, 도톰한 두께를 쳐도 되는데 회전은 원팁 이내에서 들 주셔야 됩니다. 예. 아, 그냥 기본구에 충실하라고요? 아, 정례아님. 아. 야, 이분 진짜. 야, 운도 좋고 사기네. 원뱅크를 걸어쳤어, 안쪽으로. 야, 그러면서 이렇게, 와. 대박입니다. 야, 장난 아니다. 잘 치십니다, 이분. 그냥 기본구에 충실하라고요? 아니, 기본구에도 충실한데? 기본구에 충실하고 싶은데 약간, 저기 미스가 있을 뿐이지. 그럼 제가 뭐 기본구는 대충 치고 난구는 열심히 칠까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난구는 그냥 포기해? 치지 마? 에이, 그건 아니지. 난구도 잘 치고 기본구도 잘 칠래 그냥. 잘 친다 이분. 이분 잘 쳐. 아, 예술구급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월급 좀 전화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원래 좀 약간 운을 따른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리버스 각이 요 공을 안 맞고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예. 알겠습니다. 선수될까님 끝나고 나서 제가 1점 정도 올리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5점 차이면 원삼입니다. 원삼 린드님. 자, 이 공은요 흰 공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노란 공 앞돌려치기를 당점을 너무 위로 올리면 짧아집니다. 너무 위로 올리면요 요렇게 꼬꾸라지면서 짧아지니까 옆 당점을 주고요 두껍게 부드럽게 치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적구가 요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가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쳐야 돼요. 좋아. 야, 잘 쳤어. 이거는 진짜 굿. 아, 정리하는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구나. 난 또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면 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정리하님. 자, 잘 쳤다. 자, 왼손이 가능하면 물론 들리진 않겠지만 텔레파시로다가 찐아야, 요거 원뱅크 참 좋은 공이야. 참 좋은 공인데 뭐 텔레파시를 쏠 수가 없네. 리버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저점자분들 리버스 절대 치지 마십시오. 예, 진짜 참고로 말씀드린데요. 절대 리버스 치지 마십시오. 예. 아니 진짜. 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죄송한데요. 이거 쳤으면 진짜 웃길 뻔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친 거나 다름 없어 이거는 진짜. 아니 쪼갱 이건 잘 쳤다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친 거나 진배 없어 이거는 진짜 잘 친 거야. 아니 너무 잘 쳐서 그래. 이유는요. 아,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이유는 어렵습니다. 예. 이유는 어렵고요. 대부분 공이 이렇게 있으면 야. 그러니까 영우야 맞지? 지금 테이블 컨디션 이 정도 치면 진짜 잘 친 거야.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투뱅크를 이쪽으로 걸어 보시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원뱅크를 거시는 게 좋죠. 이렇게 허공에 있는 리버스는요. 고점자들도 알고도 어려운 공이에요. 그리고 이 리버스라는 건요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게 테이블의 컨디션입니다. 테이블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이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테이블이 좀 뻑뻑한 상태인데 이 정도 지금 리버스를 구사했다는 건 정말 1점이 아니라 그냥 2점 줘도 무방한 겁니다. 15점인 점수가 이 정도 리버스를 쳤으면 굉장히 잘 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웃겼어요.
아니 안 들어갔어도 내 들어간 거랑 다름없어 10총아. 그래서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웃은 거야. 야 이게 이걸 이렇게 쳤다고? 순간적으로 내가 웃긴 거야. 너무 잘 쳐가지고. 아니 벌써 마큐라고? 아니 뭘 한 게 뭐 있는데 벌써 마큐야? 얍! 야 원장님 이거 맞았으면 우승이네요. 아깝습니다. 지금은 당점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당점이 낮았으면 무조건 들어간 건데 아 요거 아깝습니다. 예. 야 이거 맞았으면 우승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잠퉁이님이 우승 확정이죠. 예 우승 확정입니다. 방금 거 무시가 아니고 회전을 더 맥시멈을 줘야 돼. 초삼님 완전 맥시멈 극하단 그리고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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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부드럽게 천천히 쳐야 돼요. 그래야만 맞는 공이에요. 예. 무회전 준다고 되는 공이 아니죠. 무회전을 잘못 주면요 더 많이 튕겨서 빠지고 조금 얇게 맞잖아. 그러면 더 위로 쓰죠. 회전을 많이 주고 부드럽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전철자님이 몇 점을 쳐야만 그게 되나. 자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상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제가 SM 원장님 그냥 가볍게 아까 못 친 공 하나 저기 실전에서 쳐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아까 그 원뱅크 걸어치기 궁금하셨던 분들은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기 뭐 시합 끝났다고 후두둑 나가지 마시고 자 요거는 조금 빠졌네요.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토서 서바이벌은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자 잠퉁이 퉁이님이 1등, SM 원장님이 2등, 그리고 전철재님이 3등, 승하는 4등. 그래도 승하가 굉장히 잘했죠. 15점을 치는 친구가 결선 무대까지 올라와가지고 4등까지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신 예, 네 번의 결선에 올라오신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상금 지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자, 와. 1등을 잠퉁이퉁님 했어요. 뱅크샷이 좋았네. 2등을 원장님. 방금 이 원뱅크만 쳤으면 1등 가능했는데. 네, 그죠? 두께 모자요? 모자 왜? 괜찮, 어울리잖아요. 뭐 보여준다고 한 것 같은데 당다리. 당다리 뭐 보여준다고 한 것 같은데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내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나토 썹니다. 8시 한 40분에서 50분까지만 와주시면 되고요. 금요일은 저희가 선발전 하죠? 선수들 선발전.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간 선수 대회 하고요. 1등 상금 1,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3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아마추어 대회 할 겁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 아마추어 대회. 자, 예, 이거 하고 방송 끝낼 건데요. 일단 한번 보죠. 이거 지금 당달이 알려주는데, 지금 뭘 알려주나요? 지금 이거 뭐 알려주는 거예요? 원뱅크를 걸어치는데 이걸 대회전으로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걸어가지고 여기서 끌어가지고 이 코너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회전은 말하겠지? 이거 대회전. 이거 대회전 어떻게 쳐요? 이거 무회전. 무회전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둘, 뭐지? 뭐 알려준다? 빵충은 어디, 빵충 어딨어? 원뱅 걸어서 대회전? 가능하죠? 가능하지. 자, 절대 임팩이 세면 안 되고요. 절대 등 가속이 빨라지면 안 되고요. 이 두 개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지키시면 돼요. 아, 왜 오늘 이렇게 빨리 방송하냐고? 아, 오늘은 빨리 방송하고요. 내일은 좀 오래 할게요. 빨간 망토 쪼갱님. 오늘 좀 빨리 하고 내일 더 많이 하면 되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뭔 원리 같은 걸 알려줘야죠. 28점. 28점하고 30점한테는 뭐 원리를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원리. 이 공에 대한 원리. 왜 이렇게 쳐야 하는지. 치는 방법은 많아. 근데 이제 원리를 좀 알려주면은 집에 갔다가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빵! 오죠. 어? 아, 지금 당장 가야겠다. 지금 뭔가 왔다. 당장 가야겠다. 그죠? 근데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오고 있는 거야. 안 오고 있는 거야. 뭐가 안 오고 있는 거야. 왜안 오는지 몰라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직접 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직접 같은데? 치는 스타일이 직접인데, 이거 지금? 응? 이거 치는 스타일이 지금 직접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닌가? 대회전인가? 2년째 안 오고 있다고. 파이터야. 아예 직접 같은데요, 린든님? 대회전을 이렇게 친다고? 대회전 맞아요, 진짜? 대회전. 근데 왜 이렇게 두껍지? 여러분들, 당달 쳤는데. 당달이 쳤는데, 만약에. 보여줄게 하고 쳤는데. 만약에 맞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고수도 비광 같다고. 비광? 내가? 비광 같아요? 참나. 응? 비광 같아. 비광? 직접 힘들죠. 직접은. 똥광보다 낫네. 똥광보다는. 똥광보단 나. 많이. 자, 보셨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SM 원장님이 순간적인 임팩을 쿠션에다가 못 주는 거예요. 이거를 탁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처음에 약간 얇게 겨냥한 다음에 순간적인 임팩을 탁 주니까 공이 안 맞아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두껍게 맞는 지점에다 대고 탁 줘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자, 내가 그러니까 이 임팩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임팩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 까미야, 어서 와라. 그래,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큐를 딱 정지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초삼님. 그래서 반발력을 딱 이용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냥하는 지점은 두껍게 똑같습니다. 회전은 사실은 어디를 줘도 돼요, 유리하게. 하지만 지금은 공의 배열이 요렇게 돌아오는 게 좋으니까 무회전이 좋겠죠, 무회전. 예를 들어 공이 여기 조금 있다 그러면 회전을 약간 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중하단 당점이고요. 미세하게 원뱅크를 눌러서 치는 것이 더 좋. 여기서 원뱅크를 눌러서 어떻게 쳐? 맞아가지고 어떻게 일로 가지고 일로 들어가? 일로.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조이야, 어서 와. 인천 조이야. 그러니까는 이 타격을 주는 거를, 쿠션에 반발력을 주는 거를 못하는 거지. 제가 순간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연습이 필요한데, 안 쳐보면은 쿠션 반발력의 느낌을 몰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남은 게잘친건 아니지만, 일단 얇게 맞아가지고 차미슬린, 가뿐하게 공이 들어가죠, 그죠? 제가 치는 걸 보니까 느낌이 들어오죠. 가뿐하게 느낌이 얇게 맞고 들어가잖아. 큐가 나가면 안 돼. 탁! 너무 가볍게는 아니고, 브릿지를 좀 짧게 진 다음에 순간적으로 탁! 줘야지. 근데 저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아, 머리로는 되나? 아니지. 직접 치는 건 어렵지. 조금 낫죠, 지금. 조금 나아지죠. 약간 잡아채는 거예요. 잡아채는 건데, 마음을 쿠션의 반발력을 내가 주겠다. 반발력을 주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입사 반사로 공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입사보다 반사각이 훨씬 더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온 공이 순간적으로 반사각이 커지면서 얇게 맞는 거예요, 얇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그래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물론 요공을 해결하기 위한 난구책이지만. 두께 쳐보라고 할까요? 두께 겁나 알려주고 있는데 두께 쳐보라고 할까요?
강점이요. 중하단 무회전. 예. 중하단 무회전. 두께도 잘 몰라요, 여러분. 두께도 잘 몰라요. 두께 보고 치라 볼까요? 두께 보고 치보래. 예. 쳐보라 그러니까, 쳐보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웃어버리네. 하하, 나 참 어이가 없네. 그래도 아니 어이가 없대. 어이가 없답니다. 야, 두께 여러분 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예. 저는 분명히 비슷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좀 반발력 주는 이 동작을 잘 봐야 돼. 에이, 이거는 각도 자체를 여러분 위를 친 거야. 부드럽게 치면서 위에 얇게 맞추려고 한 거지. 제가 얘기한 거 달라. 나는 깊숙하게 쳤다니까. 깊숙하게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슬로우로 치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이 기술이 아니야. 지금은 두께는 역회전도 살짝 주고요. 예. 공이 짧아질까봐 역회전도 살짝 주고. 예. 아, 이렇게 처음 스타트가 느리지 않아. 예. 이렇게 스타트가 느리지 않아. 이거 지금 부드럽게 친 거야. 이거는 여러분 두께를 잘 맞춘 거고. 그래도 비슷하게 쳤다 이거지. 예. 그래도 확실히 여러분 두께가 좀 두께가 조금 낫네요. 아무래도. 아, 그래요, 사랑천사님. 스뱅을 한 개 쳤는데 10점 올라간 것 같다고요? 그거 파울이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사랑천사님. 예, 지나간 거니까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대부분의 경우 사랑천사님,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올바르게 다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100%입니다. 100%. 예. 시청자분들이 그 몇 점 올라가서 그 잘못 올라간 겁니다 한 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죄송하지만 산업조사님, 이 여기 파울 개수, 여기 파울 개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파울 개수가 합쳐져 가지고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말씀하셔야 돼. 잘 안 알고 말씀하시면은 안 돼, 안 돼, 진짜로. 네, 옥청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거 친 사람 아직 없다고? 아, 저는 남겼으니까 친 거나 다름없잖아. 다시 한번 쳐야 돼요, 또? 제큐로? 제큐로 진짜 쳐야 돼, 다시? 쪼갱은 22점 칩니다. 예. 원래는 한 27, 8점 쳐야 되는 지금 사이즈인데, 예. 가끔 여러분 반발력을 이용할 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공이 너무 어렵게 서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 공이 있을 경우에도 여기 있다면은 노인글릿이 무회전으로 두껍게 쳐도 공이 잘 들어가는데, 만약에 공이 여기 있는데 붙어 있어요. 내 공이 좀 안전방수야. 근데 수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 공을 예를 들면 비껴치기도 못 걸고 원뱅크를 걸 수밖에 없을 때 약간의 반발력 기술을 이용하면 이 공도 실제로는 얇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도 조금 이용할 수가 있는 공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예,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요번 주에는요 일단 나토서로 요렇게 모르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시합 콘텐츠로 좀 가볍게 참가비 3만원을 내고요. 그 일종의 게임비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상금으로 드리는 컨텐츠로 진행을 목요일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에는 다른 선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예, 이번 주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퇴근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 좀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금을 좀 틀고,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여러분?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리고 컨텐츠 관련 여러 가지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그리고 내일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4, 50분 정도 일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식구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 휴가 계신 분들 다 잘 다녀오시고 역회전 줘야 되는 경우가 많냐고요. 그거는 입사 반사각에 따라 다릅니다. JK1이님 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예 다들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자 아프리카 식구님들도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도 여러분 소통 많이 많이 하자고요. 내일도 서바이벌 있습니다. 오늘 몰라가지고 서바이벌 모르셨던 분들 참여 많이 못하셨는데요. 내일은 아무래도 참가자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아프리카 식구님들도 내일 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